안녕하세요. 시간이 많이 늦었죠? 이 시간에 웬일이야? 오빠 잘 시간 아닌 것 같아서. 그래. 아직 잘 시간은 아니야. 뭐 하고 있었어요? 학교 과제물. 우리 선생님이 오빠한테 연구실로 한번 오래요. 가서 인사해요. 어쨌든 우리 선생님 오빠 모교로 가셨는데 반갑잖아. 알았어. 근데 강준모 선생, 아직도 꼬박꼬박 우리 선생님이냐? 왜요? 우리 선생님이란 말이 걸려요? 왜 전화했어? 술이 또 말썽 부려? 아니요. 이번에 성공인 것 같아요. 기포가 노랗고 아주 예뻐요. 길을 대보니까 노랫소리도 들려요. 노랫소리 들을 정도면 프로인데? 너 설마 벌써 프로가 된건 아니지? 암튼 누룩도 많이 만들었어요. 누룩방에 가득. 부자가 된 기분이야. 여러 가지로 애쓴다. 사실은 오빠한테 궁금한 거 있어서 전화했어요. 뭔데? 오빠, 금주 언니한테 외국 나가라고 했어요? 외국 나가서 공부하라고? 왜요? 왜요? 오빠, 금주 언니랑 결혼할 생각 아니었어요?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가? 무슨 뜻이에요? 나 백태용 씨 만났다고 했지? 네.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사랑이라는 게꼭내 옆에 전리품처럼 챙겨 움켜쥐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. 사랑의 끝은 결혼이다. 그 공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복희야.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다면, 그 사람 곁에서 죽을 수 있다면,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갈증은 사소하다고 생각해. 여보세요? 듣고 있었어요. 왜 아무 말도 안 해? 오빠 사랑도 아프다 못해 익어버렸나? 익어버려서 술이 됐어요? 내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던 건 복희 네 말이 맞아. 내가 집착해서야. 그래서 지금 아프지도 슬프지도 괴롭지도 않아요? 그냥 감사해. 우리가 힘든 시간 겪어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, 이 세상에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다는 게. 진영아, 아빠랑 이렇게 손잡고 걸으니까 기분이 어때? 좋아. 시골로 이사 오니까 심심하지. 유치원도 못 가고. 응. 근데 이모 만날 수 있어서 좋아. 친구들 안 보고 싶어? 효선이 보고 싶지? 그래도 여기 오니까 이모 만나잖아. 이모 못 보면 준영이 제일 슬프단 말이야. 하루분이에요. 약 먹고도 설사 안 나오면 한 번 더 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들어가자. 진영아! 선생님, 들어가세요. 제가 준영이랑 잠깐 있을게요. 준영이 어디 갔다 왔어? 과자 사왔어요. 내가 좋아하는 거. 화이팅!